지난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그 KTX를 타고 오면서 이 창밖을 보니까 아주 단풍이 아주 피크입니다. 오늘 날씨가 뭐 그래서 좀 그렇지만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인데 여유가 계시면은 꼭 이 자연과 더불어 이 좋은 나라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KTX 서울에서 출발하는 9시 45분 차를 탔는데 이게 원래 서울에서 부산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중간에 서진 않아요. 그런데 아산 천안역 직전에 이런 아나운서가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이 KTX를 잘못 타가지고 중간에 천안 아산역에 잠시 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썼어요. 써가지고 보니까 여자분들, 일본 관광객인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한 10여 명이 내렸습니다. 다시 출발했는데 한 5분 정차하고 그래서 부산역에 도착하니까 원래 11시 58분에 도착했는데 12시 13분에 도착해서 15분이 늦었어요. 저는 기차를 많이 타는데 외국에 가서 기차를 탔는데 제가 평생 기차 타고 나서 이런 일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를 봐줬다고 미담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만약 이게 관리가 되면 어떻게 되거든요. 관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잘못 타는 사람들이 항상 생기죠. 내려서 보니까 그 차가 아주 긴 차예요. 18년까지 달려가지고 아마 탄 사람이 한 6, 7명이 됩니다. 그럼 한 사람당 15분씩 지시를 받는데 물론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객기를 타고 가다가 여객기가 중간에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승객 중에 긴급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뭐 심장마비 걸렸다 이럴 때는 중간에 반드시 내립니다. 하여튼 재밌는 일을 오늘 봤습니다. 부산 분들은 이 특히 축구보다도 야구 좋아하죠. 여기 롯데 자이언트가 중간에 탈락을 해서 요새 좀 서운하시겠습니다. 원래 이 전국에서 야구 열이 가장 강한 때가 옛날부터 1950년대부터 부산이었습니다. 일본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그때는 고등학교 야구죠. 고등학교 야구 그때 중간에 사회인 야구가 있었고 그 다음 프로 구단이 1980년대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원래 고등학교 여기 경남고등학교, 부산상고, 부산고등학교가 아주 전국 제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분들이 야구장에 많이 가시고 해가지고 야구를 감상하는 그 안목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야구 감독들 이야기 들으면은 관중 중에 제일 극성인 사람이 부산 사람이고 또 부산 사람들의 수준이 제일 높다고 해요. 야구를 감상할 수 있는 수준이. 그래서 저도 야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사회인 야구,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다가 계속 이게 관심의 그 정도가 높아졌어요. 고등학교 때 일본 프로 야구가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 메이저리그가 재밌고, 그래서 항상 미국 메이저리그는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스코어를 체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지난 한 50년 동안 야구에 투자한 시간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야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소득을 두 개를 올렸어요. 야구 중계방송을 듣다 보니까 일본말을 하게 되고 야구 중계방송을 듣다 보니까 영어를 할 줄 알게 되지 굳이 일본어 영어를 별도로 공부하지도 않고 하도 재미가 있으니까 야구를 통해서 영어와 일본어를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야구는 축구처럼 세계에서 광범하게 하진 않죠. 지금 야구를 하는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남미, 일본, 한국,
여기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대만이 조금 하고, 그 정도죠. 이 야구는 크리켓이라는 이 영국의 경기에서 막 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마침 요새 미국에서 이 월드 시리즈를 합니다. 월드 시리즈. 내셔널 리그 우승팀,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우승팀이 7전 4승전이죠. 4번 먼저 이기면 우승하는 것인데, 오늘 오전에 경기가 끝났어요. 경기 끝났는데, 이 메이저리그는 원래 드라마가 많이 연출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경기 중에서 어제 제 6차전이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어제 여섯 번째 게임을 미국 역사상, 프로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게임이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샌트루이스 카디널스라는 팀하고, 이 샌트루이스 카디널스는 내셔널 리그 챔피언이고, 텍사스 레인저라는 팀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인데, 텍사스 레인저는 원래 구단주가 전에 그 대통령을 했던 부시입니다. 두 팀이 어제 붙었어요. 원래 세 게임인데 두 게임으로 텍사스 레인저라는 팀이 이겨가지고, 그 어제 게임만 이기면 우승하게 되어있었어요. 그 팀이 만들어진 지가 51년 됐습니다. 51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 했어요. 51년 만에 우승을 할 수, 거의 우승이 확정되었습니다. 7회 말에 그 게임이 샌드루이스에서 있었으니까, 9회 말에 7대5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7대5로 이기고 있었고, 투아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가 투스트라이크 하나만 잡으면 우승하게 되어 있었는데, 란나를 둘이 놓고 프리즈라는 선수가 이 3루타를 치가지고 2점이 들어갔어요. 그 3루타도 저 라이트 쪽으로 갔는데, 라이트 수비수가 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잡을 수 있었는데 막 벽에 맞는 공이 그래서 9대5로 인장전에 갔습니다. 10월 10회 초에 텍사스 레인저에서 또 투런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스코어가 9대7이 됐어요. 자, 그럼 10회 말인데 또 투아웃이 됐습니다. 텍사스 지금 스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만 하는 거면은 51만이 우승하는데, 이때 또 히트를 쳐가지고 또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9대9. 11회 말에 아까 그 9회 역전 3루타를 쳤던 사람이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10대9로 이겼습니다. 역전승입니다. 오늘은 좀 싱겁게 돼가지고 샌트루이스 카디널스 어제 역전승한 팀이 6대2로 이겼죠. 그래서 우승했습니다. 이 야구는 축구하고 달라서 조금 복잡하죠. 축구는 누구나 룰을 몰라도 공을 골 안으로만 넣으면 득점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야구는 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대신에 드라마가 아주 있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런 말을 하죠. 재미없는 야구는 재미없는 축구보다 재미없고, 재미있는 야구는 재미있는 축구보다 더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스포츠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영역이죠. 영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 스포츠라는 게 우리 생활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묶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 올림픽이든지 뭐 여름 올림픽, 월드컵, 지난 여름에 대구에서 있었던 육상 경기 등등 그런 게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